PC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코어 엔진. 개발 키트.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게 아미코 500. 그 다음에 닌텐도 NES는 지금 사장 중이고, 메가 스테이션, 이게 이제 메가 그거죠. 옛날에 나왔던.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치고 올라오진 못해. 세가 마스터 스테이션, 이거는 휴대용 게임기고, 닌텐도 게임보이하고 아타리 거. 이게 메가 드라이브지 이게. 아, 저 플랫폼이 마땅한 게 없네요. 복제 방지를 새로 사야 돼. 복제 방지 기술을 ATC 프로텍트 3.0 이걸로 복제 방지 사고, 그 다음 내 게임 컨셉은, 잠깐만, 이 전에 젤다, 쉘다의 전설이 게임 플레이 그래픽보다도 게임 플레이 쪽으로 좀 많이 가야 돼. 스토리는 딱 맞아. 스토리하고 게임의 깊이는 맞고, 분위기하고 약간 캐주얼하게, 기능이 한 두 칸 정도 가고 캐주얼 중간 정도까지. 그래픽 한 칸 내리고, 그래픽을 한 칸 내려야겠어. 그래픽을 한 칸 내리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약간 기능적으로, 그 다음에 캐주얼적으로. 아, 이게 복돌이 방지 기술. 내 게임 팬레터. 쉘다의 전설은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팬레터는 좋아. 이거는 뭐 거의 고티 탄 거고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픽이 중간이면 좀 그런데. 아니야, 갑시다. 256 색깔인데 괜찮아. 그래픽, 사운드, 기술, 게임 플레이, 그리고 올 멀티로. 개발 비용이 300만이야? 와, 그러면 마케팅 비용이 한 200만원 들어갈 텐데. 기능을 16 색상, 256 색상, 컷신 집어넣고, 16비트 효과음, 16비트 효과음, 16비트 음악, 스프라이트, 중급 인공지능, 스크롤링을 넣으면 패럴렉스를 못 넣으니까 이렇게 해서 13개. 아, 그냥 A급으로 만들걸. A로 해야겠다. A로 A급으로 해야 돼요. 게임 사이즈를. 쉘다의 전설 2 부재? 부재 달 게 없어. 이거 다 됐고 13개. 개성공단의 오카리나. 개성공단이 왜 나와? 너씨 개성공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개발 시작. 자, 이때 바로 협업이 들어가야 되죠. 네, 게임 플레이 개선에. 자, 이걸 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개발 비용이 15만 5천 불이 추가되는 거지. 자, 추가되고, 이제 사운드 개선, 앰비언트 환경음까지 65,000불 추가.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개선, 그래픽 향상해서 스프라이트하고 핸드드로우 인트로 고해상도 텍스처까지 23만불. 총 개발비용이 200만불 정도 들어가겠네요. 자, 이렇게 협업을 들어가고 바로 마케팅을 시작해요. 아, 마케팅은 좀 이따 하자. GP12021님 생각이 고맙습니다. 잠깐만, 이거 됐고. 자, 레벨 에디터 끝났고. 자, 얘네들은 빨리 다른 연구를 시작해야 돼. 기능 연구 없고, 기타 연구에서 전문적인 컷신 연구 들어가고, 얘네는 엔진을 업데이트 해야죠. 엔진 업데이트. 홍청자야 고맙다. 지금 22개까지 되죠. 그럼 쉐리얼 엔진 끝났고, 쉐그나이트 엔진을 이제 스포츠도 하나는 개발해야 돼. 우리 쉐닝 11 2를 내야 될거 아닙니까.
자, 레벨 에디터 넣고 16비트 음악, 그 다음에 컷신. 이게 컷신이 중요하죠. 골을 넣었을 때 중요한. 35,000원까지 올려. 그 다음에 이익분배는 36%. 좋아. 이게 지금 협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게임은 개발하면서 게임 밸런스, 사운드 품질, 그래픽 품질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리는 거야. 이 네 개 부서가 여기 전체가, 그러니까 이쪽 한쪽 벽면이 전부 다 개발, 그리고 여기 이제 남는 거 엔진 업데이트하고, 여기는 연구하고, 여기는 이제 게임 마케팅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케팅 작업 같이 들어가요. 쉐파로 만들자고. 쉐파? 야, 20% 만들었는데 벌써 166이야? 이게 400점 넘어가면, 500점 넘어가면 거의 고티 확정이에요. 게임 밸런스 쉘다이전설2 검수 완료했고, 지금 현재 버그가 25개. 확실히 애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버그가 조금밖에 안 나온다. 직원 랩 높은 애 나왔나 한번 보고요. 2랩짜리, 3랩짜리, 2랩짜리, 2랩짜리 다 2랩이에요. 게임 디자인 48. 됐어, 안 바꿔도 돼. 5레벨짜리가 나왔을 때 바꿔야 돼.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금방금방 한다. 게임 출시 전에 작업 끝낼 것 같아요. 그치? 전문적인 컷신 끝났고, 그 다음에 게임 메카닉 연구하고, 쉐그나이터 엔진 개발 완료했고, 다음에 하청 한번 합시다. 5만원짜리 3인칭 슈팅 나왔다고? 3인칭 슈팅이면 둠인데? 둠이 아니라. 자, 그래픽 품질 작업 완료. 점수 올라가는 거 봐요. 벌써 그래픽 저 끝났고, 엔진 업데이트. 쉠? 쉠이 뭐야? 전략 시뮬레이션 엔진 업데이트. 레벨 에디터까지 추가됐죠? 확인. 35,000원에 36%. 좋아. 이제 게임 27% 개발했어. 60%에서 70% 정도 넘어갈 때 TV 광고 시작합시다. TV 광고 때리고 유통사를 잘 잡아야 돼. 자, 이번에도 고티 확정이에요. 100%야. 지금 거의 지금 개발비가 얼만데 지금. 그리고 이거 하고 있을 때, 제작하고 있을 때 이제 E3 출전해가지고 트레일러 살짝 구라 트레일러, 고해상도 구라 트레일러 한번 살짝 틀어주고 팬들 확보한 다음에 저 이제 사기치면 돼요. 전반적인 사운드 품질 향상. 오케이. 그러네. 트레일러 저기 기가 막힌 거 하나 틀어줘야지. 이거 실 게임 플레이 영상입니다 이러면서. 인게임 영상. 퍼포먼스 완료됐고. 아니야, 나는 망하지 않아. 왜 안 망하냐면 나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줍니다. DLC도 공짜로 해주고. 나는 개껌처럼 그렇게 안 해. 절대로. DLC는 이제 게임을 개발해야지. 락스타 게임즈가 나이트 앤 드래곤 용기사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락스타가 벽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벽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38% 개발, 엔진 개발 완료, 게임 메카닉 들어갔고, 잠깐 리서치해서 기능 새로 들어온 거 없죠? 그러면 우리 누가 쉐복 엔진을 사갔어! 좋아, 트리플 게임이. 주제를 좀 사야겠어요. 지금 주제가 운송? 스킬 게임과 운송. 댄스 하나 연구하고, 하청 하나 들어와 있어. 봐봐, 1200만 불 가지고 이사 시작했는데 지금 300만 불 남았죠? 그러니까 벌써 한 900만 불을 쓴 거야, 돈을. 그러니까 이 게임을 팔아서 1200만 불 이상을 못 채우면 저는 망한 거죠. 그냥 제자리지. 이 쉘다의 전설 2가 무조건 팔려야 됩니다. 무조건 팔려야 돼. 그래서 복사 방지 기술도 센 걸 넣었어. 복사 방지 기술
엄청 센 거 넣었어. 3.0짜리. 어? 3.0. 늑대인간 완료됐고. 복돌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르 연구. 3인칭 슈팅. 3인칭 슈팅. 자, 엔진 업데이트. 쉐복 엔진 업데이트 합시다. 레벨 에디터. 음악 16비트. 엔진 판매 36%, 37%. 플랫폼. 아, 지금 이제 정도에 플랫폼을 봐야 돼. 왜냐면 게임을 지금 거의 절반 정도 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출시하려고 했는 플랫폼이 시장 점유율을 봐야 돼. 내가 아미쿠로 했나? 뭘로 했지? 카타리하고 PC가 이제 10%가 안 돼. 코맨더가 10% 안 되고. 아미쿠로 했나? 뭐로 했지? 코어 엔진으로 했나? 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미쿠가 올라왔어, 치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거 4개 합쳐봐야 시장 점유율이 18, 27, 40% 조금 넘어. 그럼 판매량이 얼마나 나오겠어. 플랫폼이 완전 지금 춘추 전국시대예요. 이렇게 많아 게임기가. 올해 고티도 다음에 고티를 노려야겠네요. 그래도 고티를 두 번 탔어요. 저는 두 번이나 탄 아주 대단한 게임 개발사로서. 자, 게임 플레이 619점, 그래픽 423점, 음악 410. 게임 레벨 에디터가 왜 200점 밖에 안되지? 이게 너무 낮은데? 버그가 88개. 좋지 않아, 좋지 않아. 플랫폼을 랜덤으로 해서 그런가 내가? 랜덤으로 안 했어야 되나? 팬수는 계속 늘어나요. 조금 조금씩. 지금 이거 마케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 쉐복 엔진 개발 완료했고, 업데이트 완료했고, 하청 두 개가 들어왔네. 자, 돈은 계속 쓰고 있다. 월급 나가고. 빨리 개발 완료해라, 빨리. 시간 좀 빨리. 자, 하청 또 하나. 하청으로 애들 월급 주잖아요. 쉐복 엔진 하나 팔렸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업데이트 엔진, 슈니티 엔진, 레벨 에디터 37%. 속도 빠르게. 로얄티 받았고. 1인칭 슈팅 건축 게임 실시간 전략. 1인칭 슈팅 개발. 야, 진짜 게임 오래 걸리네. 시니트 엔진 완료됐고. 엔진 업데이트. 캐리어 엔진 마지막으로. 레벨 에디터 넣으면 끝. 37%. 이게 개발을 조금 더 빨리 책상을 늘려야겠다. 4명이서 하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이 게임 개발 끝나면 여기 책상 2개 정도, 2, 3개 정도 추가해가지고 좀 늘려야겠어요. 여기서 더 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 오피스니까 거대한 오피스 정도 가면 한 개발실에 한 8명에서 12명? 그 정도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자, 직원들 5레벨짜리 들어왔나? 5레벨짜리 들어왔어. 게임 디자인 91, 58, 그래픽이 36, 음악이 45, 사무가 28, 45. 그래픽은 완전 똥이네. 5레벨짜리 그래픽은 완전 똥이네요. 프로그래밍이 좋아. 얘를 사가지고 여기 있는 애 한 명 자르자. 누굴 자르지? 2레벨
30, 36, 해고. 너 일로 가. 오케이. 집에 올 때 치킨 사와, 아빠. 야, 인생은 원래 능력이지. 로열티 19만원. 로열티 18만원. 시리얼 엔진 완료. 자. 엔진 업데이트 한 23. 엔진 업데이트 다 완료됐네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게임을 하나 더 개발을 할 것인지. 차라리 엔진을 하나 개발을 할 것인지. 3인칭 슈팅. 1인칭 슈팅이냐, 3인칭 슈팅이냐. 3인칭 슈팅. 모든 기능 다 넣고. 3인칭 슈팅이면 엔진 이름을 쉐로스트 바이트 엔진. 마케팅비? 마케팅비 충분해요. 걱정 안 해도 돼. 엔진은 많이 개발할수록 좋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자, 58% 이제 TV 광고 시작합니다. 새로운 연구 장르 대화형 게임. 대화형 게임? 대화형 게임? 1인칭 슈팅 완료했고. 대화형 게임이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나는. 로열티. 미연씨? 아, 미연씨? 동급생 만들어야 되나? 최급생으로? 고품질 3D 모델 개발 시작하고요. 야, 점수가, 오, 이거 고티 확정입니다. 1000점 넘었고, 그래픽이 700점, 음악이 700점, 게임 플레이가 400점.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완료됐고. 이거 이 정도면 뭐 거의 고티 확정이지. 자, 이제 TV 광고 시작해야죠. 마케팅, TV. 이때 E3가 딱 떠야 돼. TV 광고 시작, 50만 불 투자해서. 이때 이제 부스 딱 참전해야 되는데. 버그는 이거 끝나면 하면 돼요. 약간 속도 빠르게. 고품질 3D 모델 끝났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쉬자. 13만불 로열티. 아이소메트릭 2D 엔진. 아이소메트릭이면은 그거 아닌가요? 문명에서 그 헥사 타일 그거 아닌가? 약간 쿼터뷰 방식으로. 그게 아이소메트릭 아닌가? 그거 맞지? 딱 91년이니까 문명 딱 나올 시기야. 내가 이미 전략 시뮬레이션 엔진을 개발해놨기 때문에 바로 적용해서 하면 돼요. 오! 부스! 근데 큰 부스는 아직 175만불이라 안되고요. 중간 부스는 게임이 아직 하나밖에 없어. 작은 부스에다가 쉘다이전설 2 구라! 구라! 구라 스펙으로 출전합니다. 트레일러, 사기 트레일러로 출전! 오, 보스 방문자가 25,000명. 5,000명의 팬 증가. 좋았어. 이제 출시만 기다리고 있어 애들이. 쉐로스트 바이 엔진. 엔진 개발 완료됐고 하청. 이제 출시. TV 광고도 지금 존나 때리고 있어요. TV 광고 열심히. 엔진 개발 업데이트. 할 거 없지. 추가할 거 없지. 이제 출시만 하면 돼. 출시만. 출시만 하면 돼. 출시만. 야, 근데 버그 진짜 어마어마하다. 야, 와, 진짜. TV 광고 끝나가는데. 아씨. 반복. 한 번 더 해? 아니야. 출시 전에 하자. 출시 전에. 출시 전에 하고.
자, 아이소메트리 끝났고 주제 필요 없고 19만원 로열티 기능 없고 기타 보너스 트랙 환경은 끝났고 이것도 로열티 애들이 지금 팔아봐야 6만장에 잠깐만 우리 잠깐 이거 봐야겠는데 개발 키트 어떻게 됐는지 와 이씨 7% 8% 9% 13% 큰일 났다 출시하면 이거 어떡하지? 40%도 안 돼 이제 15% 16%에다가 25% 38% 점유율이 아 지금 콘솔이 빨리 출시해야 된다 아 빨리 자 이 빨리 버그 잡아 버그 아니 저 게임 메카닉 하지 말고 버그 잡아라 버그가 200개다 지금 사운드 보너스 트랙 아직 개발 안됐나? 보너스 트랙 빨리 개발해 빨리 94% 됐어 보너스 트랙 됐고 시네매틱 음악 빨리 추가해 사운드 트랙 추가해 저 콘솔 기기 가진 애들이 다 사게 해야돼 무조건 우리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 자 전단지라도 돌려 히어로 메이커야 고맙다 82% 버그 빨리 잡아 바로 출시할 수 있게 자 9만불 버그 빨리 잡아라 시네마틱 음악 끝났고 전문성우 고해상도 텍스처 작업 끝났고 잠깐 고품질 3D 모델 이거 작업 될려나? 12% 남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출시 전에 안 될 것 같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현재 게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게임이 상당히 개선될 것입니다 이런 건 좋아요 23만원 버그가 아직 100개 보너스 트랙 들어가야 되는데 94% 자 리서치는 이제 고만 리서치 고만 장르 연구로 가서 실시간 전략 그 다음 하청 하나 해놓고 버그 100개 95% 98% 아 고티 지나갔네 아 E3 출시만 하고 게임을 연기하다니 아 이씨 이럴수가 말도 안 돼. 완전 난 유비소프트가 돼버렸어. 게임 출시 안 하고. 97%. 3D 모델 안 될 것 같은데. 98%. 99%. 대화형 게임. 아니 이제 돈 쓰지 말자 저거 필요해 TV광고 때릴 거 필요해 TV광고 때려 지금 TV광고 시작 지금 마케팅용으로 100만불 99% 버그 57개 100% 완료 대기 완료될 때까지 대기 보너스 트랙하고 3D 모델 다 됐어 버그 아직 남았고 잠깐만 아직 시장 상황 보자 키트 상황 13% 9% 8% 7% 와 점점 내려간다 미치겠네 잠깐만 야 그거 사라졌다 컴퓨터 같이 생긴 거 바로 사라졌어 아미쿠 어디 갔냐? 거의 10%까지 육박했는데 뭐 리콜 당했나? 없어졌어 부도났나 회사가? 버그 20개
좋아, 버그 빵. 버그 빵이야, 버그 빵. 보너스 트랙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오케이, 쉐그나이트 엔진. 어, TV 마케팅 끝났어. 지금 출시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빨리. 야, 이 게임 하나 출시하기 진짜 하청 하청. 지금 출시 작업 들어가야 되는데 보너스 트랙. 아. 95% 쉘드. 어, 보너스 트랙 완료됐고 고품질 3D 아. 88% 91 90 93 95 97. 다다. 아, 적지. 정지. 게임 출시. 모든 게임 잡지에 베타 버전이 보내졌습니다. 게임을 자체 생산 아직 안 되고 유통사를 포니. 이 포니가 소니죠. 쉘다의 전설을 이미 한번 유통한 경력이 있어. 하지만 이번엔 바꿔볼까? 우리 장르가 RPG이기 때문에 RPG 별 3개짜리 찾아야 돼. RPG 별 3개. 캡콤? 아, 캡콤은 안 돼. 대전격투야. 아타리? 아타리 스킬 게임. RPG가 있는데, 아, 얘네가 별 2개네. 아, 소니밖에 없습니다. 소니가 우리하고 관계가 별, 저기 하트 2개라서. 얘네가 한번 광고 때려준단 말이야, 중간에. 세가? 세가 아니고 시가에, 시가. 시가 어딨어, 시가. 시가 어디 갔지? 시가 망했나보다? 없다? 시에라는 있는데. 어, 시가 망했어. 시가 어떡합니까? 아, 관심이 없네, 시가. 시가하고 코마니하고 EA하고 민텐두 우리에 관심이 없어요. 유통 관심이 없어. 그냥 우리 소니 가야 돼. 유비 소프트도 있긴 있는데 이부 소프트죠. 유비가 아니고 이부. 소니로 갑시다. 올해 RPG가 21개나 출시됐어? 와. 자, 야, 평점, 평점, 평점! 야, 왜 이거밖에 안 돼? 어? 안 돼! 90점 넘어야지 고티 타는데? 어, 너무 약해. 86점이면 고티 못 타. 그래픽이 완벽합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최고입니다. 사운드가 완벽합니다. 사운드의 새로운 표본. 컨트롤이 완벽합니다. 해본 게임 중에 가장 좋은 조작감입니다. 이 게임은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완전 강력 추천. 이게 별이 이 메달을 두 개 받아야 돼. 올해 고티가 되려면. 86점. 근데 평점 86점이면 나쁘진 않은데. 바로 업데이트 한번. 잠깐만. 첫 주를 봐야 돼. 판매량 첫 주가 얼마나 팔리냐가 중요해요. 첫 주. 자, 하청 작업 빨리 하자. 하청 작업. 첫 주 얼마 팔았어? 첫 주에 53,000장? 아, 첫 주에 5만 장. 첫 주에 5만 장이면 대략 30주 판다고 생각하고 5, 3에 15. 5, 3에 15. 500만 장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아, 좀 약하긴 약하다. 왜냐면은 400만 장 팔 때 8만 장 팔았었거든? 지금 광고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TV 광고. TV 광고 한 번 들어가고 둘째 주 한 여섯째 주에 첫 여섯째 다섯째 주에서 여섯째 주 갈 때 대규모 업데이트 한 번. 플랫폼이 망해서 그런가? 아 씨. 그 아, 게임 보고서 빨리 작성해라. 둘째 주는 일단 올라가겠지? 둘째 주 아, 57,000장 안 좋습니다. 이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 안 좋아요. 소니가 한번 광고 때려줘야 되는데. 6만 장. 셋째 주에 6만 장. 셋째 주에 6만 장. 지금 아직까지는 적자죠. 247만 불 적자야.